모든 것이 괜찮아. 다시 자고 나면 괜찮아. 우린 어차피 本期韩语速递明星专访采访到的是众多韩流明星的大前辈，同时也是韩流鼻祖的安宰炫。안녕하세요여러분저는한유소디의김지연입니다자오늘모신분은요영원한우리의오빠입니다안재욱씨모셨습니다네많은중국그팬들에게인사한번또부탁드립니다네오랜만입니다네大家好我是安宰炫많은중국팬들께서여름캠프결혼과관련된내용등질문을정말많이보내주셨는데요자이질문들다함께모아모아서안재욱에게물어봐를진행해보도록하겠습니다안재욱에게물어봐네첫질문조금센데요네요거트님께서올려주셨습니다결혼식은혹시누가준비를하나요결혼후에만약에영화나드라마에서베디슨이있다면혹시괜찮으시겠어요미리부인에게말씀을해주실건가요글쎄뭐결혼준비는물론같이하죠예같이하는데글쎄뭐굳이얘기한다면제가아무래도신경을더좀많이써야되는것이제가이제활동했던분야가또이제이쪽방송계통이있는데뭐제가뭐공연을한다든가또이제여러다양한장르의이제분야의사람들을많이이제지인들이있다보니까이번결혼때많이들주위에서도와줘요글쎄뭐결혼식이후에작품활동은물론이제꾸준히열심히해야되는것이고하게될하는데근데뭐결혼전에도어차피안했었는데요뭐저는뭐그런뭐배드신이나뭐이런약간뭐그런건어차피안했었으니까근데아무래도좀키스신뭐이런거있으면조금살짝 얘기를 네뭐작품주의사람이요네그러면서여기서제가궁금한점이있습니다많은팬분들이중화권에계신데혹시나그런팬분들이결혼한다고질투하거나아쉬워하거나이런건혹시없을까아니면축복을해주는팬들이대부분인지네저야모르죠 그거는팬들한테여쭤봐야죠아니근데이제아무래도중화권팬뿐만이아니라뭐한국팬또뭐일본또어디뭐중남미많은팬들이이제축하인사를많이보내주시곤한데대부분이제지금팬들반응은뭔가축하도하면서조금좀뭔가섭섭하기도하고다들같이그렇게얘기하는것같아요그러니까누구보다도물론축하하지만뭐조금그런마음이있다고하더라고요근데글쎄그어떻게말로표현하기는좀힘든데무슨마음인지는조금은알것같긴해요네그럼다음질문한번들어가볼게요드디어결혼을하시는군요혹시결혼후에바로2세계획이있으신가요자녀계획은몇명정도계획하고계신가요아들이좋을까요딸이좋을까요물론이제아이를워낙좋아하니까당연히이제뭐많은사람들의이제축복속에서축복받는그런아이가태어나기를누구보다도가장기다리죠기다리고이세계획은이제당연히그건당연한건데요근데뭐시기에뭐당연히이제결혼하고준비는해야죠준비는하는데뭐그건우리두사람의뜻대로이루어지는건아니니까하늘에서이제정해주시는거니까그러면서도한편으로는조금신부한테는좀미안한생각도드는부분은지금처음사랑에빠지고좋아하고결혼까지기간이좀짧은편이잖아요기간이좀짧은편이고또결혼하고바로아이를갖게된다면좀두사람만의시간이조금너무부족했던거아닌가그래서약간좀저는오히려마음속으로는신부에게조금그런면에서는좀미안한생각을하고는있는데그래도이제또부모님이나또주위의모든친지들동료들지인들은예쁜아기빨리낳길바라죠저도그리고몇 명은지금제가지금모를것같고원래예전엔좀많이났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하긴했었는데아니면몇명생각하셨나요옛날은뭐3명5명도생각을했었는데그러고도벌써세월이너무지나서 지금한명이라도 제대로빨리낳자
뭐 이런 쪽으로 바뀌었죠. 네. 아들, 딸?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런 건 없으시고요? 뭐 아들이 더 좋고 딸이 더 좋고에 대한 거는 저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네, 팬분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 여름 캠프를 진행하실 예정이 있으신지? 아, 그럼요. 그 캠프는 사실 뭐 제가 그만두겠다고 해서 뭐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벌써 캠프만 해도 20년 가까운 시간을 했으니까요. 근데 팬들하고도 뭐 캠프에서도 예전에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언젠가 끝이 될지 모르지만 캠프에 이렇게 1년마다 하는 캠프니까 언젠가 나의 아이가 생기고 그러면 아이를 안고 캠프에 이렇게 팬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언제 오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를 이제 팬들하고도 직접 하기도 했었죠. 이제 뭐 이제 곧 그 시간이 이제. 올해는 혹시 계획이 어떻게 될지 한이솔티 팬분들에게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난해 사실 20주년 기념으로 좀 캠프를 뜻깊게 하자. 그래서 제주도에서 하기로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난해 그 태풍 관계로 이제 해외에서 오는 팬들이 많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제 결항되거나 이제 이런 또 그 안전 문제 때문에 캠프를 부득이하게 취소를 했어요. 그 정말 매년 장마가 되던 뭐 별일이 다 있어도 캠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이제 멈췄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쉽지만 우리 팬들이 누구보다도 제일 아쉬워했었죠. 그리고 저도 뭐 지금까지도 안타깝기도 하고 막 아 그때 막 태풍 부는 그 하늘에 막 원망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도 일단 안전이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캠프는 뭐 지금 당연히 다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8월 달에 우리 늘 해왔듯이 8월 달에 또 2박 3일로 이제 하게 될 것이고 또 제가 이제 6월에 결혼을 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또 만나게 되는 자리니까 뭐 또 더 또 재밌는 추억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럼 8월 달 중에 2박 3일로 지금 생각을 하고 네, 저희는 뭐 매년 8월에 합니다. 네, 작년에 취소가 되었던 만큼 올해는 더 큰, 더 재밌는 캠프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욱 오빠, 혹시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에도 관심이 있으신가요?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거예요? 또한 결혼 후에 아이가 있으면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最精彩的韩娱速递专访，请关注韩娱速递官方微信。